로더피 산맥. 불가리아 남부에서 그리스 북동부에 걸쳐 있는 산맥. 길이 약 3,000km. 해발고도 1000에서 2000m. 최고봉은 골리안 페렐릭산. 알프스 조산 운동기에 형성되었다. 스트로마강 계곡에서 마리차강까지를 거의 북서에서 남동으로 뻗어 있다. 발칸 반도 최고봉인 무살라산이 있는 릴라산맥이 북서로 줄지어 있다. 호수, 계곡, 광대한 산림이 있는 이 산지는 관광자원이면서도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